이들을 부정하게 심판해 주신 심판자의 성입니다. 주신 메탈베이비 심판 전상천 무신 양동성. 자, 1승이 간절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과연 오늘 웃는 팀은 어느 팀일지. 자, 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배구리그 6라운드 경기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올 시즌이 반환점을 돌게 됐습니다. 각 팀들 간의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만난 두 팀은 아직까지는 순위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1승을 올리지 못한 충남대, 그리고 1승 4패로 충남대보다 두 계단 앞서 있는 명지대, 두 팀 모두 1승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입니다. 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 팀의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자, 명지대학교는 6번의 조황현 선수, 또 1번의 고건우 선수, 12번의 이효성 선수, 11번의 조성현, 또 10번의 박준혁, 14번의 배성근 선수고요. 오늘 리베로는 4번의 정태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는 4번의 금태용, 7번의 손주상, 17번의 김영대, 10번의 김대윤, 3번의 윤준혁, 12번의 센터 전성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리베로는 5번의 이광호 선수겠죠. 자, 이제 양 팀의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대학 배구리그가 이제 6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로서 모든 팀들의 6라운드 경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곳 대전과 서울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홍익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있고요. 자, 조선대학교가 올 시즌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역시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명지대와 충남대의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선수들이 정비가 되고 있고요.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6번 조황현 선수의 서브. 자, 서브 넣었습니다. 리시브 받았고 블러킹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손주상 블러킹! 명지대가 깔끔하게 블러킹에 성공하면서 선취득점 올립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블러킹. 자, 1대0으로 앞서가는 명지대학교. 자, 서브. 자, 올려줬고 다시 한번 손주상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명지대학교가 그대로 넘겨줬고요. 석공, A 석공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손주상이죠. 나갔습니다. 손주상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명지대. 자, 이 손주상 선수가 충남대학교 에이스 선수거든요. 지난번 인하대와의 경기에서도 19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렸던 선수인데 1세트 초반 계속해서 공격이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레프트 쪽에서 다시 한번 받아내는 명지대. 자, 연타로 넘겼고요. 손주상 블록아웃.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손주상. 자, 네 번의 공격 끝에 손주상 선수가 드디어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서브는 17번의 김영대. 자, 서브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서브 범실 김영대.
자, 3대1로 명지대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배성근 선수의 서브. 아,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자, 배성근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로 서브권이 넘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12번 전성준 센터의 서브죠. 자, 잘 받아냈고, 자, 오른쪽에서 라인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아, 그러나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성준의 서브. 자, 길었습니다만, 아, 역시 서브 범실. 자, 충남대학교가 지난번 12일에 있었던 인하대학교와의 홈 경기에서 1세트는 정말 잘 펼쳤지만 1세트 중반 이후에 서브 범실과 또 리시브 불안으로 경기를 결국엔 내줬거든요. 자, 오늘도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블로킹에 걸리는 손주상의 스파이크. 자, 명지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지대학교 10번 박준혁 선수의 서브인데요. 이 선수는 키가 2m4cm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공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자, 양 팀이 초반부터 4대5. 자, 지금 명지대가 한 점을 앞선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손주장의 스파이크 서브 다시 한번 범실. 자, 오늘도 역시나 충남대학교가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인하대와의 경기에서도 서브 범실로 자멸한 경기였거든요. 자, 리시브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손주상이죠.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상당히 높은 높이를 자랑하면서, 자, 7대4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자 충남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자, 원래 손주상 선수의 득점이 좀 나와줘야 충남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초반에는 명지대학교 높이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손주상인데요. 자, 지난번 인하대와의 경기에서도 손주상 선수 외에 다른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종일관 경기를 어렵게 펼쳐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손주상 선수마저 득점이 되지 않는다면 충남대학교는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지대의 서브. 자, 석공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B석공 김대윤. 자, 초반 주도권은 명지대가 가져간 느낌이지만, 아, 충남대학교가 작전 타임 이후에 첫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좋은 디그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또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충남대 반격. 자, 명지대가 이번엔 받아냈고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자,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죠? 자, 명지대 레프트 공격 블록아웃. 긴 랠리 끝에 명지대의 득점. 자, 충남대학교의 멋진 디그가 있었고요. 또 명지대학교 역시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8대5 석점차. 손주상 나갔습니다. 맞지 않았죠, 지금은. 네, 수비수의 손에 맞지 않으면서 공격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손주상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은 뭐 확실히
맞지 않고 나간 것이 중계석에서도 보였고요. 자, 명지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여성 선수의 서브. 자,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올려줬고 오른쪽 안고 떨어졌습니다. 자, 블로킹을 시도했습니다만 안고 떨어지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이여성 선수의 서브. 이여성 선수는 192cm입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자, 왼쪽에서 블록아웃. 자, 충남대학교의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김대윤 선수의 서브죠. 자,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좋지 않았고요. 자, 연타로 넘겨졌고 충남대학교의 기회. 아,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맞지 않고 나가면서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자, 충남대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판정에 약간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맞고 나가지 않느냐 않았느냐 하는 이제 항의를 해봤는데요. 자, 5점 차이로 벌어져 있는 가운데 명지대학교의 서브죠. 자, 이 조성현 선수도 195cm죠. 자, 서브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의 서브. 3번의 윤준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받아냈고, 자, 왼쪽에서 스파이크. 자,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명지대학교의 스파이크. 자, 세터 조항현 선수의 서브. 잘 받아냈고 속공 막혔습니다. 어택 커버가 됐고요. 이번엔 손주상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아, 손주상 선수의 연속된 공격 실패. 자, 그러자 충남대학교는 지금 6점 차이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자, 강호 인하대를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도 손주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자, 손주상 선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충남대학교의 다른 선수들 역시 지금 아주 좋은 공격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높이를 내세우면서 손주상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 또 활발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 자, 지금은 길었죠. 자, 서브 범실 나오면서 13대 8이 됐습니다. 자, 17번 김영대 선수의 서브죠. 자, 오늘 연습할 때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였던 김영대인데요. 지금은 명지대학교의 범실이죠. 자, 이렇게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 차이가 넉 점으로 줄여졌고요. 그러자 명지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지난 5월 10일이죠. 이 경남 과기대를 상대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이 사실 명지대가 지난 시즌 10전 전패를 당하면서 소모를 당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드디어 첫 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날 경기에서 도건우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성근 선수라든지 또 조성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첫 승을 하고 이 충남대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2연승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요? 자, 1세트 경기 재개됐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그러나 받아내는 충남대. 자, 손주상의 연타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블록아웃. 명주대학교의 득점 성공. 자, 명주대학교는 오른쪽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충남대학교 역시 라이트를 활용한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주대학교의 서브가 길었고요. 배성근 선수의 서브 범실. 자,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는 충남대학교. 자, 리시브 받았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받아내는 충남대.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넘겨야죠. 자, 명지대 오른쪽 성공. 도건우. 자,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도건우 선수가 두 번의 공격 시도 끝에 공격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명지대는 리베로 정태성 선수가 빠졌고요. 자, 이번에 서브가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5대 11이죠. 자, 다시 리베로 정태성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 리베로 정태성 선수는 세트당 2.87개의 디그를 하면서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디그 부분 리그 2위죠. 자, 역시 서브 범실 손주상. 자,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에서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짧게 들어갔고요. 손주상이 공격 시도, 그러나 나갔습니다. 손주상의 또다시 공격 실패. 자, 지금 표정이 굳어지죠. 지금 1세트에 계속해서 공격이 잘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남대. 자,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간 볼. 손주상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리베로 정태성이 받지 못하면서 손주상의 스파이크가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자, 긴데요. 자,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는 서브 범실을 줄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충남대학교가 1세트 경기는 잘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는 1세트 초반부터 약간 밀려가는 현상이 되고 있죠. 자, 잘 받아내는 정태성. 자, 그러나 코스가 좋지 못했고요. 자, 삐석공 받아냈습니다. 어택커버 성공하는 충남대 손주상.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길죠. 공격이 깁니다 지금. 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어느덧 점수는 19대 12, 7점 차이로 벌어졌는데요. 자, 김영대의 높은 타점. 자, 이 선수의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자, 김영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고 빠지고 있고요.
6번의 김대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196cm. 자, 약하게 넣었고요. 자, 이번엔 레프트에서 안고 떨어지면서 공격 성공하는 명지대. 자, 오랜만에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했던 명지대인데요.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한 채로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받아내는 충남대학교. 자, 멋진 디그. 자, 명지대 다시 한번 공격.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블락아웃. 자,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상대를 흔들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 21-13.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는 넉 점만이 남았습니다. 센터 조성현의 서브. 자, 리시브 지금도 불안했고요. 그대로 마무리하는 김원수. 불안했던 리시브를 자신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김원수 선수는 에너지가 참 넘치는 선수인데요. 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인 김원수 선수. 자, 서브 넣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자, 윤준혁 선수의 서브 범실. 자, 명지대는 7번의 김재람 선수, 15번의 양은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자, 22-14에서 명지대학교의 서브. 자, 짧게 넣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킥. 자, 다시 한번 서브 리시브 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충남대학교가 이 서브 리시브라든지 서브 범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경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브 넣었고요. 김원수의 타점 높았습니다만 받아내는 명지대. 아, 공이 천장에 맞으면서 지금 점수는 충남대로 인정이 되겠죠? 잘 받아냈습니다만 공이 천장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김원수의 서브. 자,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범실이죠. 지금 속공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명지대. 자, 그러자 명지대학교의 작전 타임 23-16, 7점 차이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연속해서 두 점을 헌납했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불렀죠. 자, 명지대는 두 점만 획득한다면 1세트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세트 경기를 돌아보면 명지대가 잘한 부분도 많지만 또 충남대학교가 스스로 무너졌던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김원수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스파이크 성공했습니다. 자, 14번 배성근 선수의 득점이죠. 자, 세트 포인트. 자, 다시 한번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에서 금태용의 스파이크. 자,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만 금태용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24-17.
과연 이번 공격에서 명지대가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자, 리시브 받아냈고 석공! 에이 석공! 이렇게 되면 1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 에이 석공으로 25점째를 기록하는 명지대학교.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경기는 명지대학교가 25대 17로 8점 차이를 앞선 상황에서 마쳤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활발한 공격을 보인 반면에 이 충남대학교는 믿었던 에이스 손주상 선수가 부진하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결과 나머지 선수들도 흔들리면서 서브 범실을 연발했고 또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좋은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25대 17로 충남대학교가 1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자, 충남대학교는 아직까지 올 시즌에 승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는 준비한 것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양 팀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친구분들이죠. 예, 친구분들이 많이 체육관에 찾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잡히는 손주상 선수의 부진이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데요. 자, 1세트 기록을 보면 손주상 선수가 역시 공격 성공률이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득점도 2득점에 머물렀고요. 지난 경기에서 58%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겠죠.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배성근 선수가 5득점, 도건우 선수가 4득점, 이 두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여성 선수도 2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충남대학교가 2세트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서브 리시브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2세트는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자, 리베로 이광호 선수가 들어오고요.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3번의 윤준혁 선수 세터입니다. 제천산업고를 졸업한 세터 윤준혁 서브 넣었고요. 자, 그대로 넘어온 골을 충남대학교가 마무리했습니다. 김영대. 자,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던 명지대학교. 자, 이 세트는 기분 좋게 출발하는 충남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윤준혁의 서브죠. 자, 리시브 지금도 불안했고요. 가운데서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자,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 자, 기분 좋게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아, 서브 좋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자,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트에. 자, 공격 실패로 이어지면서 내리 석점을 지금 헌납하는 명지대. 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죠. 자,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에서는 충남대학교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불러서 충남대학교의 흐름을 한번 끊어보고 있고요.
자, 윤준혁 선수의 서브가 지금 세 개째 아주 좋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브. 자, 이번엔 리시브 좋았고요. 자, 오른쪽에서 플럭아웃. 도건우 선수의 플럭아웃. 자, 1세트에서 4득점을 했던 도건우. 자,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삐석공! 김영대 삐석공! 자,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타점 높은 석공을 보여주는 김영대. 자, 서브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했습니다. 자, 블로킹에 걸렸고 어택 커버되는 명지대. 자, 밀어넣기. 자, 범실이 나왔죠. 충남대학교의 범실. 네 터치인 것 같은데요. 자, 충남대학교 범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4대1로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자, 밀어넣기! 성공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범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양 팀이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점수는 5대2. 그대로 뿌려넣었습니다. 자, 지금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수를 내주고 말았죠. 자, 2세트 들어서는 명지대학교의 서브 리시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이번에도 불안하고요. 그대로 연타로 넘겼고 가운데서 스파이크!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김태용의 득점 성공. 자, 7대2까지 달아나는 충남대. 자, 리시브 잘해야겠죠? 지금도 불안했고요. 넘겨준 것. 자, 성공은 됐습니다. 성공은 됐습니다만 지금 완벽한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 들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리시브 좋았고 에이석공! 어택 커버 됐습니다만 자, 지금은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1번 도건우 선수의 서브 넷 맞고 올라갔고요. 오른쪽에서 손주상 공격 막혔습니다. 어택 커버 됐고 다시 한번 손주상 블록아웃. 자, 손주상이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표정이 밝지 않은 손주상. 손주상의 스파이크 서브 좋았고요. 자, 다시 한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명지대학교. 충남대학교 기회 에이석공. 10번의 김대윤 선수의 에이석공. 자, 예,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의 항의인데요. 자, 오늘 판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충남대학교는 1세트에도 그랬고 자, 2세트 들어서도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죠. 네, 김태용 선수가 또
주심에게 항의를 해봤고요. 지금 충남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실로 인정이 되면서 명지대학교의 서브권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해봤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석공. 자,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가 계속해서 A 석공을 노리면서 팀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자, 금태용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충남대 쪽을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B석공. 김대윤의 B석공. 자, 명지대학교는 충남대학교의 서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금태용의 서브 네트 맞고 자, 잘 살려냈습니다. 부드럽게 넘겨서 득점에 성공시키네요. 배성근이죠. 배성근이 부드럽게 넘겨서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자, 10대 6 점수는 넉 점차. 자, 서브 길죠. 자,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의 서브 자, 리시브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블로킹 안고 떨어졌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도건우. 자, 이 도건우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좋네요. 리시브 좋았고 왼쪽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충남대 김영대 스파이크. 자, 이 김영대 선수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자, 1세트에는 2득점을 했던 김영대. 자, 12대7. 자,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하는 명지대. 다시 한번 도건우의 득점입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좋은 모습 보이는 도건우. 자, 명지대학교 짧은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스파이크 받아내는 명지대. 자, 오른쪽입니다. 도건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골 끝이 길었던 도건우. 자, 13대8 충남대학교 5점 앞서 있습니다. 17번 김영대 선수의 서브. 올려줬고 이번엔 왼쪽에서 성공. 자, 수비수 맞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죠. 자, 명지대학교 서브 시간차. 그러나 명지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충남대학교가 14점째를 기록합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1세트에 보였던 경기력과는 딴판으로 2세트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돈된 상태에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브 리시브가 잘 돼야지 경기를
좀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2세트 들어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서브 리시브입니다. 자, 주심과 부심이 뭔가를 지금 상의하고 있고요. 자, 서브권은 충남대학교한테 있습니다. 자, 잠시 경기가 중단된 상태고요. 자, 충남대학교의 타임아웃. 자, 14대 9로 충남대학교가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1세트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세트에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리드를 하고 있고요. 자, 1세트에 손주상 선수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세트에는 손주상 선수의 비중을 좀 줄이고 A속공이라든지 B속공, 속공 공격을 하면서 공격 활로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이제 그게 주요를 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손주상 선수 외에 다른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경기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2세트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남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경기 재개됩니다. 자, 강한 서브 잘 받아냈고 오른쪽에서 도건우. 자, 2세트에는 도건우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죠. 자, 양 팀의 선수들이 활발하게 교체가 되고 있고요. 자, 도건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받았고 자, 어택 커버됐습니다. 살려내는 충남대 다시 한번 스파이크 득점. 금태용이죠. 금태용의 스파이크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15점째 득점하는 충남대. 자, 서브는 손주상. 시간차 공격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자, 명지대학교가 11점째를 기록했고요. 받아냈고 석궁 막혔습니다. 어택 커버 됐고 이번엔 손주상 블로킹. 아, 지금은 세터가 올려준 볼이 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상 선수가 타점을 제대로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타점보다 낮았기 때문에 좋은 스파이크가 나올 수가 없었죠. 자, 밀어넣기 살려내는 명지대. 자, 왼쪽에서 그대로 때렸습니다만 잘 받아냈습니다. 불안했습니다만 잘 살려냈고요. 자, 명지대 레프트 공격 블록아웃. 명지대학교가 랠리 끝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짧게 서브 넣었고요. 자, 시간차 밀어넣기 살려내는 명지대. 다시 한번 왼쪽 돌파. 자, 넷터치. 이렇게 되면서 15대 14가 됐습니다. 1점 차로 따라붙은 명지대학교. 배성근 선수의 득점이죠. 연속 2득점에 성공하는 배성근.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명지대인데요. 손주상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배성근 밀어넣기 살려내는 충남대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17번 김영대 선수의 백어택. 자, 위기에서 팀을 살려내는 김영대. 자, 서브는 금태용 선수고요. 자, 도건우 쪽이죠. 블록아웃. 역시 명지대도 자, 팀이 어려울 때는 도건우 선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두 팀의 2세트 경기는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초반에 충남대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만 잘 쫓아가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만든 명지대. 자, 지금은 충남대학교의 공격 성공. 자, 17대 15. 동점을 허용하지 않는 충남대학교. 자, 강한 서브. 잘 받아내는 명지대. 그대로 밀어넣기 득점. 자, 재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토스를 올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밀어넣었죠. 재치 있는 득점을 보여줬던 명지대. 자, 충남대 오른쪽 돌파. 블록킹. 중요한 순간에 블록킹이 나오는 명지대학교. 자, 믿었던 에이스 손주상에게 찬스를 내줬습니다만 자, 오늘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자, 동점이 된 두 팀의 경기. 자, 석공 블록 아웃. 자, 완벽하게 석공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블록 아웃으로 만들어냈죠.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 윤준혁 선수의 서브. 정태성이 받았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받아내는 충남대 손주상. 블록킹. 다시 한번 배성근의 블록킹. 자, 중요한 순간마다 손주상 선수의 스파이크가 블록킹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18대 18. 배성근 서브. 에이석공. 블록킹.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의 경기 2세트 처음으로 명지대학교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자, 19대 18로 역전을 시킨 명지대학교인데요. 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세트 초반부터 경기를 정말 잘 끌어왔는데 믿었던 에이스 손주상 선수의 회심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배성근 선수의 블록킹에 막히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지금 내줄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죠. 자, 명지대는 도건우 선수의 스파이크 공격도 좋았습니다만 이 백원우 선수의 결정적인 블록킹 공격이 블록킹 수비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19대 18로 리드를 잡은 명지대. 그러나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 명지대학교. 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이번 공격을 해야겠죠. 자, 잘 받아냈고 자, 스파이크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기회. 자, 그러나 토스가 불안했습니다. 자, 어려움 끝에 공격을 성공시키는 충남대학교. 자, 지금 사실 토스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전을 시킨 충남대.
김영대의 서브 정태성이 받았고요. 도건우 받아내는 충남대 금태용의 스파이크 어택 커버. 이번엔 손주상 득점에 성공하는 손주상. 자, 드디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21-19 다시 간격을 넓혀가는데요. 자, 손주상 선수의 공격이 깔끔하게 성공되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이 어쨌든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명지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불린 상황이고요. 자, 양 팀이 2세트에는 아주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를 응원하는 학우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영대의 서브. 자, 도건우 쪽이죠. 블로킹 막아내는 충남대.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멋진 백어택 득점. 자, 이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김영대 선수가 2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22-19 석점차. 다시 한번 도건우 받아냈습니다. 넘겨야겠죠? 블록 아웃. 자, 어려운 공을 블록 아웃까지 만들어내는 충남대. 자, 지금 득점도 쉽지 않은 득점이었는데요. 자, 어느덧 23-19 김영대의 서브. 이번에는 왼쪽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내는 충남대. 금태용 연타. 자, 살려내는 충남대. 넘겼습니다. 자, 명진의 공격. 도건우. 결국엔 도건우가 마무리했네요. 자, 23-20. 자, 이번 서브 이후에 수비가 꼭 성공이 돼야만 하는 명지대학교. 토스 올렸고 금태용 막혔습니다. 다시 살려냈고 다시 한번 금태용 블로킹. 금태용의 공격이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3-21. 자, 아직까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서브. 자, 리시브 불안했죠. 손주산 쪽. 자, 네터치예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어느덧 점수가 다시 한 점차. 23-22. 자, 명지대학교가 중요한 순간마다 블로킹이 나오고 있네요. 자,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명지대. 손주상 나갔군요. 손주상의 공격이 실패로 끝이 나면서 양팀의 경기는 23점에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맞이합니다. 자, 2세트 경기 정말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공격. 금태용 받아냈습니다만 이어지는 수비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면서 24-23. 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충남대. 공격에 성공해야만 하는 명지대. 자,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충남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금태용 블록아웃. 이렇게 되면서 25점째를 챙기는 충남대학교. 자, 25-23으로 2세트 경기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충남대학교가 2세트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끝에 결국에는 25대 23으로 세트를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 1. 양팀의 경기가 아주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3세트를 잡는 팀이 아마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3세트 경기가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3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 1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죠? 자, 충남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자, 역시 금태용 선수가 7득점, 김영대 선수가 6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1득점에 그쳤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잘 해준 덕분에 2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자, 3세트 시작이 됐고요.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블록킹! 충남대 3세트의 첫 득점 역시 충남대입니다. 자, 2세트에 이어서 3세트에도 기선제압하는 충남대학교인데요. 자, 오늘 과연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요. 자, 서브 길었습니다만 받아냈고요. 아, 길었죠. 지금도 길었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1대 1이 됐습니다. 동점. 양 팀의 스코어는 1대 1. 자, 명지대학교는 2세트에 도건우 선수가 7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자, 블락아웃이에요. 충남대학교 공격 성공. 네, 도건우 선수가 7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요. 배성근 선수도 5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충남대학교 서브 에이서공! 그러나 받아내는 충남대 금태용! 자, 명지대도 받아냈습니다. 도건우 쪽인데요. 스파이크 올리지 못했고 그대로 넘긴 볼. 금태용! 다시 한번 블락아웃! 자, 금태용 선수가 오늘 정말 좋은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자, 3대 1.
전성준의 서브 정태성이 받았고요. 고건우 쪽입니다. 오른쪽 돌파 살려내는 충남대. 다시 한번 금태용 블로킹. 영지대학교의 블로킹. 자, 이번에는 금태용이 공격에 실패했네요. 자, 3대2로 쫓아가는 명지대. 자, 서브 길었죠. 꼬리가 길었습니다. 자, 4대2. 7번의 손주상의 서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서브 역시 길었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서브 범실. 양팀이 한 개씩 주고받으면서 점수 차이는 여전히 한 점 차. 고건의 서브 시간차 금태용. 자,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네요. 김태용 선수. 자, 이찬희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레프트에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대3이죠. 김태용 선수의 서브 짧게 갔고요. 정태성이 받았고 도건우 쪽입니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어택 커버. 이번엔 레프트에서 블록아웃. 금태용이 받지 못하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 자, 왼쪽과 오른쪽 공격을 한 번씩 시도했던 명지대학교. 자, 서브 김영대 대각선 공격. 대각선으로 찔러넣는 김영대. 김영대와 금태용이 충남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0번의 김대훈 선수의 서브 196cm. 그러나 서브 범실. 자, 3세트 들어서 다시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는 서브 범실과 서브 리시브 불안이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 이번엔 짧았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역시 서브가 짧으면서 서브 범실. 8대5. 윤준혁의 서브. 자, 리시브 좋았고 도건우 막아냈습니다. 강하게 때리지 못했어요. 스파이크 블로킹. 자, 10번의 박준혁 선수죠. 아, 이 선수의 신장이 2m4cm입니다. 양팀 선수들 중에 가장 큰 선수인데요. 자, 리시브 좋았고 손주상 막아내는 명지대. 이번엔 왼쪽에서 밀어넣기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배성근 선수죠. 배성근 선수가 밀어넣기 한 공이 네트를 맞고 자신의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9대6. 아, 다이렉트로 밀어넣는 충남대학교. 자, 이번에도 뭐 사실 서브 리시브 불안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명지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2세트와 마찬가지로 3세트도 충남대학교가 기선을 제압한 상태로 9점까지는 끌고 왔고요. 명지대학교는 1세트에 보였던 이 활발한 공격과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2세트부터는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건우 선수와 배성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3세트 들어서는 도건우 선수의 공격이 계속 막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손주상 선수가 부진에 빠져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오늘은 정말 잘 메꿔주고 있죠. 자, 화면에 보이는 17번의 김영대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자, 도건우 쪽 블록아웃. 이번에는 공격 성공하는 도건우. 오랜만에 공격이 성공이 되는 명지대 고건우 선수입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이광호가 받아낸 거. 금태용의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정태성도 한 건 했고요. 자, 도건우가 그대로 토스를 넘겨줬고요. 금태용이 다시 한번 자, 안테나를 때렸죠. 자, 10대 7 명지대학교의 득점. 7번의 손주상 선수를 빼고 자, 1번의 김희태 선수를 집어넣는 충남대학교. 자, 다시 명지대학교의 서브 10대 8 자, 막혔습니다. 아, 지금 양쪽 다 공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어요. 충남대학교가 공을 넘겼어야 하는 상황에서 넘기지 못했죠. 자, 어느덧 10대 9까지 쫓아온 명지대. 배성근의 서브. 아, 이강호 서브 리시브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충남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데요. 지금 서브의 경우에는 사실 이광호 선수가 받아줬어야 되는 공인데 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동점까지 헌납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자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고 선수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브 리시브는 정말 아쉽네요. 자, 어려운 서브가 아니었는데. 자, 명지대한테는 기회가 왔죠. 자, 10대 10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앞서 나간다면 또 3세트 경기를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배성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배성근의 서브. 자, 이광호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금태용! 자, 그대로 충남대학교 코트로 넘어왔고 뒤에서 백어택! 김영대! 금태용과 김영대가 번갈아가면서 충남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역전은 허용하지 않는 충남대학교. 전성준 센터의 서브였고요. 자, 잘 받아내는 충남대. 금태용 블록아웃. 라인 살짝 벗어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워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자, 지금은 정말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 자, 타이밍 맞지 않았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세터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템포로 스파이크를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자, 13대 10 다시 점수가 벌어졌고 도건우 오른쪽 돌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도건우의 멋진 득점. 자, 명지대학교는 유중탁 감독이 벤치에 앉아있지 않고요. 윤태현 코치가 벤치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블락아웃으로 인정이 됐군요. 아, 맞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14-11. 서브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건우 쪽, 도건우가 꽂아 넣었습니다. 도건우의 득점. 14-12. 자, 서브 길게 뻗었고요. 김태용의 밀어넣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명지대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내지 못했죠. 충남대학교가 계속해서 석점차를 리드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블락아웃. 12번의 이효성. 192cm입니다. 이효성의 득점 성공. 자, 서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짧았습니다. 서브 범실. 김대윤의 서브. 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만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충남대 역시 받아냈고요. 김영대 블로킹. 명지대학교의 블로킹. 자, 오늘 블로킹 득점은 명지대에서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높은 센터진 자랑하고 있는 명지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스파이크! 자, 지금은 주심과 부심이 선심들까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있죠. 자, 맞고 나갔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명지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16-15. 한 점차까지 따라온 명지대. 김영대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나갔죠. 16점에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명지대. 자, 서브. 여기서 꼭 막혔습니다. 그러나 심판골 불리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경기 진행해야겠죠. 왼쪽에서 받아내는 충남대. 김영대 나갔습니다. 명지대 역전. 충남대학교가 그러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17점을 먼저 올라섰습니다. 자, 16-13에서 16-16을 만든 이후에 자, 17-16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데요. 자, 앞선 2세트에서도 충남대학교가 한참을 앞서가다가 16점 언저리에서 동점을 허용했거든요. 3세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대학교가 여기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지 아니면 명지대가 이번 세트만큼은 역전시킨 기세를 이어서 점수를 벌려나갈지. 그러나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자, 명지대가 2세트에서도 따라갈 잘 따라가 놓고 역전시킨 이후에 도망을 가지 못하면서 충남대한테 다시 재역전을 허용했거든요. 자, 지금도 어쨌든 동점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중요하겠죠. 자, 왼쪽에서 공격 성공. 배성근. 자, 오늘 배성근 선수가 2세트에도 5득점이 있고요. 1세트에도 5득점이 있어서 지금 2세트까지 10득점을 올렸었는데 자, 3세트에서도 다시 득점에 가세합니다. 스파이크! 안쪽으로 꽂혔죠. 김영대. 자, 18대 18. 김영대 서브. 자, 길었습니다. 김영대 서브가 길면서 다시 명지대 리드. 자, 14번에 배성근 선수를 빼고요. 3번에 장수웅 선수를 투입시켰죠. 자, 명지대 9번 김성민 선수의 서브. 자, 블로킹! 명지대! 12번에 이효성의 블로킹! 자, 충남대 1번 김희태 선수의 타점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높은 명지대한테 걸리고 말았죠. 자, 그러자 김희태 선수를 뺐고요. 충남대학교 공격! 금태용! 블록아웃! 김태용의 득점 성공.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고 있는 충남대학교. 자, 20대 19. 아, 서브리시버 불안했습니다. 자, 살려낼 수 있을지 살려내지 못했군요. 아, 명지대학교가 지금은 아쉽네요. 서브리시브가 불안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네요. 자, 명지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 3세트 남은 점수까지는 단 5점. 세트 내내 끌려가던 명지대학교가 동점까지 만들었고요. 자, 2세트의 흐름 자체는 3세트의 흐름 자체는 2세트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팬분들이 와서 경기장에 직접 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이 체육관의 열기 또한 정말 뜨겁습니다. 자,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에서 자, 어택 커버. 자, 도건우 쪽이죠. 도건우의 스파이크! 블락아웃! 중요할 때 득점하는 도건우! 21대 20. 먼저 20점을 벗어나는 명지대학교. 자, 21대 20.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금태용! 블록킹 막혔고 어택 커버 본인이 스스로 받아냈습니다. 손주상 연타. 도건우 쪽입니다. 오른쪽 돌파 성공. 도건우 연속 득점. 자, 세트 3세트 승기를 잡아가는 명지대. 서브가 짧았습니다. 네트 윗부분에 살짝
걸치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명지대. 자, 손주상이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에이석공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득점 인정이 되는 김영대. 자, 지금 블록 킥을 뜬 수비수의 손을 막고 나갔다는 판정이죠. 네, 주심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22대 22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3쿼터 행방. 중요할 때 손주상의 서브 미스. 아, 손주상 선수가 오늘 참 안 풀리네요. 자, 도곤의 서브. 블록아웃 김태호. 그러나 명지대 득점을 선언하는 주심. 자,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죠. 24대 22.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차 맞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정태성. 3세트는 명지대. 3세트를 마무리 짓는 명지대의 스파이크. 아, 명지대가 16점까지는 충남대에게 계속 끌려갔습니다만 결국에는 역전을 성공시켜서 3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2대1로 명지대학교가 앞서게 되는데요. 자, 1세트 25대 17로 명지대학교가 따냈고 2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대 23, 3세트는 다시 명지대학교가 25대 22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1세트를 제외하고는 점수가 접전 끝에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4세트 경기도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잠시 후에 4세트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팀의 4세트. 자, 시작이 됐죠. 자, 짧은 서브 정태성이 잘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도건우. 도건우의
활약은 4세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2세트와 3세트에 선취점을 충남대학교에게 내줬던 명지대는 4세트에는 자신들의 득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서브 손주상! 안쪽에 떨어지는 손주상의 스파이크! 대각선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자, 손주상 선수의 득점이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나대와의 경기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이름이 손주상이었는데, 자, 오늘은 득점 성공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 밀어넣기. 살려내는 충남대 백어택! 블락다 아웃! 충남대 백어택 득점! 자, 수비수 맞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득점에 성공시킨 충남대. 자, 김영대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도건우 날아올렸습니다만 블로킹. 충남대학교의 블로킹. 자, 오늘 충남대학교는 블로킹 득점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4세트에서 나오는군요. 김영대. 자, 서브 짧았습니다. 김영대 서브 범실. 자, 10번 박준혁 선수 서브 짧았습니다. 서브 레시브 불안한 공 그대로 명지대 코트로 넘어갔고 명지대 스파이크 득점. 이효성 12번의 이효성의 스파이크. 충남대 서브리시브가 불안했고 득점은 명지대가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혁의 서브. 손주상 앞 받아냈습니다만 자, 이어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아, 아쉬운 수비였죠. 자, 1차적으로는 잘 저지했습니다만 이어서 옆에서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12번의 김영대 서브 오늘 좋은 활약. 아, 그러나 말씀드리는 순간 서브 범실이 이어졌네요. 자, 3세트에서도 금태용 선수가 7득점을 올렸습니다. 충남대. 자, 김영대 선수가 4득점이고요. 충남대학교 공격 금태용 받아냈습니다. 자, 레프트 나갔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5대4로 앞서 나가죠. 금태용 선수가 오늘 15점, 3세트까지 15점 득점했군요. 자, 도건우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자, 분풀이를 하듯이 아주 강하게 내리꽂았습니다. 자, 5대5. 이 도건우 선수도 3세트에 6득점을 했습니다.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이었죠. 자, 서브 좋지 않았고 아, 마지막에 이효성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자, 6대5. 4세트 경기도 치열하게 흘러가는데요. 김태용의 서브. 자, 리시브 좋았습니다. 왼쪽 돌파! 안고 떨어지면서 명진의 득점. 14번의 배성근. 영생고등학교를 나온 배성근. 197cm입니다. 자, 그러나 서브가 다시 짧았습니다. 자, 11번의 조성현 센터가 서브를 실패하고
정태성 리베로와 위치를 바꿨죠. 7대 6으로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자, 4세트 들어서 양 팀이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찬희 감독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아,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김영대 선수의 실책. 자, 이렇게 되면 역전이죠. 자, 서브 리시브 집중해야 됩니다. 송주상의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오른쪽에서 백어택 공격 성공시키는 손주상. 자, 4세트에 살아나나요? 윤준혁의 짧은 서브 다시 넘기지 못하면서 윤준혁의 서브 범실. 자, 9대8이죠. 네, 명지대 9대8 1점 앞서 있습니다. 자, 14번의 배성근 선수 영생골을 나왔습니다. 자, 3세트에서 4득점했던 배성근. 자, 다시 한번 손주상. 수비수 막고 나갔습니다. 손주상의 연속 득점. 자, 서서히 살아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주상. 자, 이렇게 되면 충남대학교가 탄력을 좀 받겠는데요. 자, 서브 정태성 서브 리시브. 자, 블럭 아웃. 이어서 자, 배성근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고건우 선수와 더불어서 명지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도건우 그리고 배성근. 금태웅입니다. 막혔고 어택 커버. 손주상 오른쪽에서 돌파. 받아내는 명지대 고건우. 자, 맞고 나갔다는 판정,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군요. 자, 그대로 아웃이 됐다는 판정. 자, 정태성 리베로가 다시 들어오죠. 10대 10 충남대와 명지대 동점입니다. 서브 코스 올려줬고 도건우 살려냈습니다. 아, 멋진 디그를 펼치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밀어넣기. 블록아웃. 자, 주심과 부심이 합의 끝에 일단은 명지대학교의 득점이 선언이 됐고요. 금태웅 선수가 주심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있죠. 자, 밀어넣기 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을 잡다시피 하고 밀어넣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뭐 주심의 의견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자, 이찬희 감독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아, 경고가 쓰여집니다.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여러 차례 항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긴 했거든요. 자,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4세트 지금 현재 11대 10까지 오는 과정에서 충남대학교는 오늘 판정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4세트 경기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송주상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확실히 살아난 송주상.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모르죠. 자, 명주대 입장에서는 송주상 선수를 좀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득점에 성공하는 이효성. 자, 이효성 선수가 고비고비 득점을 지금 성공을 시켜주네요. 이효성의 짧은 서브 유광호가 받았고, 금태용 어택 커버. 다시 한번 금태용 득점에 성공하는 금태용. 금태용 오늘 3세트까지 15득점. 자, 양팀의 공격수 중에는 지금 득점 순위권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기서 플러킹 후효하고 있는 김대용. 김대윤 선수죠. 196cm 수성고를 졸업한 김대윤. 자, 도건우. 아, 지금 블로킹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김대윤 블로킹 항공이 명지대 선수 못 맞고 나갔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의 득점이고요. 그러자 명지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14대 12로 충남대학교가 앞서 있는데요. 앞선 2세트, 3세트에서도 충남대학교가 10점대에서는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명지대가 앞세트에서 보여줬던 대로 쫓아갈지, 아니면 충남대학교가 손주상 선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주상 선수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자, 이효성 다시 한번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도건우 다시 막힙니다. 아, 김영대의 블로킹. 자, 제가 앞서 충남대학교의 블로킹 득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쿼터에 정말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돌파 나갔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4세트에서는 쫓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충남대학교가 4세트에 이렇게 블로킹 득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자, 에이석동 호흡이 맞지 않았고 충남대학교의 득점. 자, 명지대가 지금 확실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경기를 펼쳐야겠죠. 금태용의 서브. 자, 잘 받았습니다. 토스 올려졌고 도건우 쪽! 금태용이 받아냈고, 아, 지금도 천장을 맞췄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받아낸 공이, 리시브한 공이 천장을 맞는 경우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죠. 이광호가 리시브했고, 손주상! 자, 지금은 블로킹을 뜨지 못했습니다. 명지대는 다행이죠. 연타로 넘겼고, 충남대 블록아웃! 충남대 블록아웃! 18대 13.
자, 10번에 김대윤의 서브. 오늘 블로킹 득점이 있는 김대윤. 특히 4세트에서 블로킹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서브 나가면서 명지대학교 득점. 자, 명지대학교 서브죠. 자, 리시브 좋지 못했고 밀어넣기. 아, 나갔습니다. 자, 주심이 선심과 구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대학교는 리시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이 나갔는지, 라인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될지요. 자,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맞고 나갔다는 얘기군요. 수비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19대 14, 20점 고지까지 1점 남았죠. 자, 도건우 쪽 타이밍 맞지 않았고 살려냈습니다. 백어택 블로킹. 아, 그러나 지금 도건우 선수가 발목을 접지는 것 같은데요. 아, 다행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멋진 블로킹 득점이 있었던 명지대학교 19대 15. 자, 아직까지 4세트 몰입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손주상 쪽 나갔어요. 자, 직선타를 노렸습니다만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자, 손주상의 공격 시도가 좀 아쉽네요. 자, 19대 16까지 쫓아오는 명지대학교. 충남대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첫 승에 목말라 있는 충남대학교 선수들. 자, 오늘 경기 아주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 주포 손주상 선수의 부진 가운데서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서브 배성근이죠. 2학년 선수 이광호의 서브 리시브. 김영대, 17번의 김영대 스파이크.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김영대 서브, 아, 스파이크 득점으로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선 충남대학교.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제천 산업골을 넣은 김영대. 에이석권. 자, 정말 큰 신장을 잘 활용했던 박준혁. 자, 2m4cm 에이석공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양팀 선수들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서브리시브 불안. 손주상 그대로 연결. 수비수 맞고 나가면서 득점 성공. 21대 17. 자, 손주상이 4세트에는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태성의 서브 리시브. 도건우 쪽 이렇게 막혔고 어택 커버. 자, 그대로 넘겼습니다. 금태용. 대각선을 노렸던 금태용. 자, 22대 17. 자, 4세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자, 달려오면서 그러나 나갔습니다. 김전함의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그러자 김재남 선수를 빼주고 6번에 조황현 선수를 집어넣는 명지대학교. 자, 23대 17, 4세트 승리까지는 두 점만이 남았습니다. 아서그레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겨주죠. 자, 손주상입니다. 손주상! 손주상! 24대 17, 세트 포인트. 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나가는 충남대학교. 자, 도건우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세트는 충남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25대 17로 8점 차이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은 5세트 경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패한 팀도 승점 1점을 챙겨갈 수 있긴 합니다만, 자, 이왕이면 이겨서 3점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자, 경기 시작한 지 1시간 43분째 지나고 있는데요. 자, 5세트 경기는 15점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5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요. 자, 보신 바와 같이 1세트 25대 17, 2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대 23, 3세트는 명지대가 25대 22, 4세트는 1세트 점수 결과와 같군요. 25대 17로 충남대학교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1세트와 4세트는 점수 차이가 좀 벌어졌지만 2세트와 3세트는 접전으로 흘렀고요. 5세트는 아마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충남대학교는 손주상 선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도건우 선수라든지 이 배성근 선수의 체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세트에서는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세터와 호흡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타이밍이 정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완벽한 스파이크를 몇 차례 때리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4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 자, 과연 5세트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다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행방을 가릴 수 있는, 향방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5세트 경기인데요. 자, 4세트를 지켜본 결과 손주상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4세트에서 7득점을 올렸거든요. 이 공격 성공률도 70%를 기록하면서, 자, 5세트에서 과연 명지대가 이 손주상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막아내야만 또 오늘 경기를 따낼 수가 있겠고요. 양 팀의 5세트 경기. 자, 이광호 리베로가 들어왔고요.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득점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서브. 자, 코스 불안했고 이렇게 막혔습니다만 어택 커버 손주상 오른쪽에서 기록할 손주상이 5세트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4세트부터 살아난 손주상이 5세트에도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죠. 자,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충남대 서브스 김영대 서브 득점. 자, 그러자 빠른 타이밍에 명지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흐름이 완전히 지금 충남대 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지대학교가 빠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겠죠. 자, 손주상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고 5세트 이후에 또 서브에이스까지 나오면서 지금 충남대학교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5세트는 15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자, 점수가 벌어지면 쫓아가기가 어렵겠죠. 자, 도건우 쪽이죠. 나갔습니다. 도건우의 공격이 나갔습니다. 3대0. 자, 충남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시즌 첫 승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건우 이번에는 성공. 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 명지대학교의 도건우. 자, 3대1로 뒤져 있는 명지대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손주상 빈 곳을 노렸습니다. 손주상이 빈 곳으로 찔러넣는 스파이크. 아, 3세트까지 부진했던 선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4세트부터는 뭐 본인의 활약을 기존의 본인의 활약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브 플랫 서브가 됐고요. 도건우 막혔습니다. 아, 도건우가 막히면서 5대1까지 벌어지는데요. 자, 명지대는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자, 서브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실책. 자, 명지대의 서브. 올려줬고 삐서공. 강력한 삐서공이 나왔습니다. 아, 이 김대윤 선수의 힘이 아 정말 좋네요. 아, 지금 강력하게 내리꽂혔던 삐서공. 자, 도건우 막아냈습니다. 손주상이 막아냈고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이효성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자, 충남대 선수들이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받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죠. 자, 도곤의 짧은 서브. 리시브 불안 밀어넣기. 윤준혁 선수의 재치 있는 밀어넣기 득점. 자,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던 것을 윤준혁 선수가 잘 밀어넣었습니다. 아주 재치 있었던 득점 7대3. 아,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에서 밀어넣기. 아, 이번에는 당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당했어요. 자, 7대 4. 영지대학교의 서브권 받아냈고 이렇게 맞고 나갔습니다. 17번의 김영대. 자, 김영대 선수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4세트에서도 4득점을 올렸었는데요. 자, 양팀의 코트 체인지가 있겠죠. 8점이 됐기 때문에 양팀이 코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김영대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4세트에서 4득점, 또 3세트에서도 4득점, 또 2세트에는 6득점, 1세트에는 2득점을 했는데요. 4세트까지 16득점입니다.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김영대. 자, 힘이 좋은 김대훈의 서브. 자, 강하게 뿌려봤습니다만 라인을,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8대 5. 자, 서브. 코스 올렸고 김영대가 빈 곳을 찔러나왔습니다. 김영대의 득점 9대 5까지 달아납니다. 자, 명지대 벤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윤태현 코치. 자, 윤준혁의 서브. 아, 네트 윗부분을 맞고 충남대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브 범실 9대 6. 자, 짧은 서브 윤준혁이 올려줬고 손주상 블로킹을 막겠습니다. 14번 배성근의 블로킹. 충남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 배성근 선수가 중요할 때 블로킹을 하나 해줬네요. 자, 9대 7로 앞서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속해서 2득점을 헌납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도 안심할 수가 없겠죠. 자, 도건우 선수가 4세트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세트에 5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공격 성공률이 30%로 떨어졌거든요. 3세트까지만 해도 공격 성공률이 62%에 달했는데 4세트부터는 좀 처져 있습니다. 블로킹 득점! 배성근 연속 두 개째! 연속 두 개째 9대 8까지 쫓아오는 명지대학교. 아,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다이렉트 킥! 배성근의 연속 3득점째 9대 9. 4세트에 주춤했던 배성근이 5세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리드를 허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블로킹. 손주상 블로킹. 또다시 블로킹! 충남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뭐 명지대학교가 5세트에서 다시 블로킹을 선보이고 있네요. 자, 4세트에서는 충남대학교의 블로킹 득점이 많이 나왔는데 5세트에서는 다시 높이를 활용해서 명지대학교가 블로킹 득점으로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사실 3세트까지는 명지대학교가 블로킹 득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4세트에 주춤을 했고 5세트에서는 다시 연속해서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브. 자, 토스가 낮았는데요. 살려내는 명지대. 배성근! 배성근! 5세트를 지배하는 사나이 배성근! 자, 5세트의 이 배성근 선수의 활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멋진 활약 보여주는 배성근. 손주삼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12점째. 아, 충남대학교가 5세트를 앞서 나갔는데 이 배성근 선수의 활약으로 거의 지금 경기를 내줄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서브 미스가 다행이죠.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배성근. 자, 과연 이번 공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김영대 서브. 자, 도건우입니다. 도건우! 오른쪽 돌파 성공하는 도건우. 자, 배성근에 이어서 도건우까지. 자, 12대 10. 13대 10이죠. 자, 배성근 선수가 신중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서브 잘 넣었고요. 김태용 크로킹! 10번의 박준혁 선수! 아, 이 선수의 신장이 1m4cm이기 때문에 아, 막기가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매치 포인트. 이번 득점에 성공하면 명지대는 2승째를 따냅니다. 배성근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손주상 쪽 나갔습니다. 손주상의 스파이크가 나가면서 명지대가 2승째를 따냈습니다. 아,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네요. 자, 명지대학교가 배성근 선수의 5세트 맹활약으로 경기를 따내면서 자, 이번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5세트 경기 결과는 15대 10으로 명지대가 따냈고요. 자, 명지대가 지난 경남 과기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 자, 이번 승리로 2승째를 따냈습니다. 네, 저번 시즌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팀인데 자, 올 시즌에는 2승을 거두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게 됐고요. 이 충남대 입장에서는 올 시즌 첫 승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5세트에 자, 명지대 블로킹에 막히면서 점수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는 세트 스코어 3대 2로 풀세트 접전 끝에 명지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양 팀의 다음 경기는 이제 충남대는 6월 3일에 한양대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명지대는 하루 전이죠. 6월 2일날 성균관대와 역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자, 비록 충남대가 오늘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1, 2, 3세트에서 손주상 선수가 부진했을 때 또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오늘 승리를 거둔 명지대는 정말 파란을 일으키면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을 넘어 다음 시즌 또 그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순위 다툼 끝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요. 자, 배구팬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정경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